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맨발 강의 45에서 47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의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인구 절벽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맨발 강의 46의 고무나무의 접지 실험 그리고 47의 금붕어의 접지 실험을 가지고 그 시사점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의 저출산의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를 23만의 난임 노마드로 불리는 그런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잉태가 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그런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잉태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느냐? 그 해법이, 그 답이 바로 맨발 걷기와 접지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이 위기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이슈를 짚는 데서 문제의 출발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두 가지 이슈는 첫째로 2020년 중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순 감소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0년 중만 하더라도 2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임신이 어려워서 병원을 전전하는 난임 노마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잉태로, 임신으로 인도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인구의 자연 감소를 해소하면서 저출산의 위기까지 탈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한두 가지 국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20년 작년 12월 달입니다. 네이처지에 인간의 출산율 저하의 환경적 요인이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국제 연구팀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그 주요 요지는 지난 50년 동안에 산업화한 지역 인간의 생식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남성의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여성 난자의 배란 빈도도 감소되면서 질도 저하되기 때문에 임신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소 방안을 화학 물질의 노출 감소 등과 같은 변죽을 울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자, 또그 이전에 2017년도에 또 다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논문을 보면은 정자 수의 시간적 경향,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해기 분석이라는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서구 남성의 평균 정자 농도가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에 평균 52.4%가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평균 1.4%씩 감소되고 있다. 자, 정자의 농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신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자, 좀더 구체적으로 1940년대 덴마크의 정자 농도는 1ml당 6천만 개에서 2000년경에는 4500만 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4천만 개 밑으로 내려가면은 임신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도 그 감소 이유와 대책에 대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자량이 이렇게 감소되고, 정자 농도가 감소되고, 인구의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통찰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통찰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땅과의 접지의 차단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지난 50년대 이후에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들이 급격히 대중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난번에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미국의 CDC 통제 건강 CDC죠. CDC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란 선은 부도체의 신발의 판매량의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동시에 이 빨간 선은 당뇨 환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자, 부도체의 신발을 신게 되면서 당뇨 환자가 같은 추세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만 이야기했지, 암의 환자들의 증가 숫자, 고혈압의 증가 숫자, 고혈당의 증가 숫자, 심혈관 질환의 증가 숫자, 그 증가 추세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판단입니다. 수차 제가 맨발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의 합계 출산율의 저하 추세. 세계 평균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에 5명에서 지금 2020년대에는 2.5명 정도로 지금 세계 평균은 줄어들어 있고, 우리나라는 0.84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반비례 현상입니다. 즉, 신발의 판매의 증가 추세와 합계 출산율의 저하 추세는 그대로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즉, 신발을 많이 신게 되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질병들이 생겼고, 동시에 임신, 출산의 감소율이 반비례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과의 접지의 차단이 오늘날 이 불임, 난임의 원인이라는 통찰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맨발 걷기 46에서 고무나무의 접지 실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지하지 않은 고무나무는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접지한 고무나무는 왕성하게 뿌리가 생겼습니다. 자, 또한 접지하지 않은 고무나무는 지금 막 잎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접지한 고무나무는 새 잎이 막 솟아나고 건강한 잎이 막 생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인들이 접지하지 않은 고무나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고 있는 그런 상태. 정자 농도가 줄어들고, 정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임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이렇게 접지한 고무나무처럼 땅과 맨발로 걷고 접지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정자의 양이 증가되고, 당연히 임신, 잉태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23만 명의 난임의 노마드들도 단순히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잉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통찰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맨발 걷기 40 강의 47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지되지 않은 금붕어는 배설도 안 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접지된 금붕어들은 먹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배설을 하고 쌩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접지되지 않은 금붕어의 모습이 혹시 현대인 남성들의 정자량이 줄어들고 정자의 활동성이 줄어드는 모습과 일치되지 않느냐? 접지된 금붕어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바로 맨발로 걷고 접지한 남성들의 임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다. 정자의 활동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통찰을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아니,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정자의 생산액과 역동성의 시사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KBS 다큐멘터리에서 정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쌩쌩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접지가 되지 않으면은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난자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통찰을 우리는 고무나무와 금붕어의 접지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실례를 제가 지난 맨발걷기 45에서 우리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두 부부를 초대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증언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45세 이정희님 동갑부부가 12년 만에 잉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출산하는 것이죠. 맨발걷기를 통해서 잉태 성공했습니다. 12년 만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생명의 축복입니다.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출산을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44세 정상현님 동갑부부입니다. 네 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만 실패하였고 마침내 다섯 번 만에 시험관 수정 및 잉태에 성공했습니다. 부부가 다 44세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시험관 수정에 마침내 성공했고 이 두 부부 역시 공교롭게도 3월 달에 같이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땅과 접지의 결과입니다. 자, 거기다가 40세, 38세의 부부가 결혼 4년 차에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서 잉태 및 출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접지와 맨발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 맨발 걷기와 관련되는 가족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접지하면 정자 수가 늘어나고 정자의 생산액이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난자의 건강성이 증진되면서 임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만 노마드들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 이러한 하늘의 선물, 땅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맨발로 걸어서 잉태에 성공했느냐, 그 비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지에 따른 맨발 걷기에 따른 정액 생산의 증가입니다. 접지된 고무나무가 뿌리가 무성히 자라듯, 잎이 무성히 자라듯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 정액 생산이 늘어나고 정자의 농도가 늘어나고 정자 수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접지에 따른 정자의 활동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접지된 금붕어들이 5일간 굶어도 왕성한 생명력과 활동성을 보이듯 잉태율이 올라간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접지에 따른 난자의 건강성이 회복이 된다. 당연히 접지된 고무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건붕어들이 건강하듯 여성들의 난자도 배란기일도 정확해지고 난자도 건강해지면서 출산의 성공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설,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가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저희는
보건당국과 의학계의 대대적인 실험과 실제 임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흙길 맨발 걷기의 기쁨은 당초 조물주의 생명의 번식력을 복원하는 일이다. 23만 난임 불임 부부의 잉태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책 및 정책적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의미에서 반복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의학계와 공동으로 맨발 걷기 접지 후에 정액 수의 변화, 정자 수와 그 활동성의 변화에 대한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흙길 복원 정책을 구현해서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접지권을 입법하고 전국의 거주지 근린공원의 도로 30% 이상을 흙길로 조성하고 세족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런 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 시도군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또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민관합동 맨발걷기 힐링스쿨을 개설하고 맨발걷기 참여 시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의 적은 부분만 여기에 투입해도 다시 말씀드려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난임부부들을 맨발걷기와 접지로 인도하면은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잉태의 성공률이 우리 절출산율이 현저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맨발 걷기와 접지입니다. 23만 난임 부부의 불임 부부의 새로운 희망이 바로 우리의 맨발 걷기와 접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맨발로 걷지 않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에서 비롯된 이런 난임과 불임의 문제를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현상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해소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만 난임 부부들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로 오십시오.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의 고민을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잉태를 우리 다 같이 추진해 나가요. 2022년도는 곳곳에 새 생명의 새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희망찬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22년 맨발 걷기와 접지로 건강한 삶 그리고 집안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새로운 아기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맨발로 걷는 건강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